민경욱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경선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정규재 옹의 주장을 알리는 목적이 아닌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기 위한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의견 꼭 남겨주세요. 저는 그 이 투개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늘 권해드리는 게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그 조 판사의 대법관의 그 판결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안 보거든요. 안 보고 그 판결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검증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판결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 보고 계속해서 뭐 이상한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력도 다 대학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도 당일투표처럼 관리관이 날인을 해라. 선관위는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 용지도 관리관이 일일이 날인하면은 일을 못한다. 이 관리관이라는 사람은 도장만 찍고 있는 게 아니다. 전체 사전투표소를 관리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관이 다 날인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도 또 이 규칙 자체가 말하자면 인쇄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칙도 바꾸어져 있는 거다.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 지금 한동훈도 이 소위 보수 운동가 틀딱들의 부정 이데올로기에 부정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정론, 부정개표론. 네, 지금 한동훈도 전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마치 부정충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표를 좀 더 달라. 같은 동지의식을 느껴보자 하는 이런 운동일 가능성도 있죠. 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한동훈의 괴설입니다. 제목이. 한동훈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액면 그대로 철저하게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선관위는 투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설사 투표관리관이 준수하기 위해 직접 날인하고 1년 변호표를 떼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시 휴식도 취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 부정선거 논란이 더 가중될 거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투표사무원이 찍는다면 도장이 다량으로 제작되는데 오히려 도용이나 복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대신 투표사무원이 도장을 찍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도 이미 이런 사정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법으로 판단 재판이 내려진 거다. 또 하나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그 청의 도장이죠. 투표관리관 도장인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 혹은 날인한다는 사실을 한동훈 당신은 알고 있나? 일본과 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은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도 없고 일련번호도 없다. 다른 나라들도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은 아예 선관위 청인조차도 이 청인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이제 관청의 도장입니다. 청인, 관청의 도장.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그냥 이름만 쓰는.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투개표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엄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나라는 대체 뭐라고 설명할 거냐. 다른 나라에는 아예 그런 게 없다. 무슨 부정선거라는 데 사로잡혀가지고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규제도 정신 차려라. 아직도 이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국의 모든 그 투개표 사무원들을 머리를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제 이 부정충들은 정부가 잡아내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칩이 심어져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깃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깃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갈라오일동 그 칩을 수술을 해서 빼내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칩을 빼내라. 내 머릿속에 칩이 숨어져 있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빼내라. 고맙습니다.